e커머스 1위로 시장 점유율 18%를 보유한 네이버와 점유율이 미미한 신세계가 손을 잡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예정이었는데요. 네이버가 이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물류 부분은 CJ그룹이랑 혈맹관계도 있어서 쿠팡 로켓 배송과 유사한 풀필먼트라는 유류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것 같고 시장의 거대 지배자를 제지하려는 공정위의 칼날도 마음에 좀 걸리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돈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였겠죠? 결국 네이버는 이베이 인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네이버가 빠지고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3조 5천억 원대의 돈으로 단독 인수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신세계의 급딜로 온라인 마켓 시장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베이 코리아의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2% 수준으로 네이버 18%와 쿠팡 13%에 이어 3위인데요. 만약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문제없이 인수 완료한다면 단번에 e커머스 시장 2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이 상황이 가장 배아플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닌 롯데인데요. e커머스 시장에서 롯데보다 한 수 아래였던 신세계가 어마어마한 딜을 통해 넘사벽의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거니 이번 딜을 놓치더라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딜이 프로그레시브 딜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도장 찍기 전까지는 신세계든 롯데든 아직 열려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 탔으니 신세계가 낙찰되는 건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신세계는 올해 초부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한국의 월마트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록 네이버가 인수 협상에서는 빠지게 되었지만 네이버와 동맹관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세계 행보의 중심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있겠죠?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연이은 사업 실패로 쓴맛을 보긴 했지만 스타벅스나 노브랜드, 스타필드 등의 성공주역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신세계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정용진 부회장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상암동 초비였습니다.